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안철수 씨도 위험합니다. 경기도에서 그래도 지명도가 있고 상당히 여러분들 경쟁력 있는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 안철수 후보입니다. 분당갑에 보수층이 표를 결집해야 되고 당일 투표에 전부 나서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대패합니다. 대패한다는 이야기는 국회에서 헌법을 마음대로 고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백석이 한참 안 됩니다. 그만큼 사전투표 조작이 핵폭탄인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씨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왼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현재 3장당 한 장을 집어넣는 선거 결과입니다. 아주 간소간소하게 안철수 후보가 50대 49로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3당당 한 장을 투입했을 경우에. 그런데 이렇게 경합지역 반드시 본인들이 승리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지역은 3장당 한 장이 아니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2장당 한 장을 투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조작값은 권역별로 거의 비슷하고 전국이 거의 비슷하지만 조작하는 방식이 워낙 수월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반드시 더불당 후보가 당선돼야 되게 되면은 3장당 한 장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2장당 한 장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지역은 경합지역입니다. 경합지역이기 때문에 전국 평균의 3장당 한 장보다 2장당 한 장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광재 후보가 안철수 후보보다도 많이 이긴 상태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과 보실 때 유념하셔야 될 것은 이거는 그냥 전국 평균으로 3장당 한 장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안철수 후보가 거의 오차 범위 내에서 이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당선 안정권에 들어가려면 당일 투표 득표율이 51대 49 정도는 돼야 당선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전제 조건이 3장당 한 장을 훔쳤을 때입니다. 2020년 4.15 총선처럼.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2장당 여름 한 장을 훔치게 되면 훨씬 더 당일 투표 안철수 후보가 높아야겠죠. 그래서 보수층이 마지막에 결집해가지고 미우나 고우나 여러분들 개헌선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만일에 55대 45가 되게 되면은 큰 폭으로 안철수 후보가 이기는 거죠. 안철수 후보가. 네. 그러면 이 분당갑 안철수 후보가 출마했던 지역에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어떻게 조작을 했냐. 14,898표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때. 14,898표를 집어넣고 사전투표율을 7.16% 부풀린 겁니다. 그래서 선거인수 가운데 14,898표를 4.15 총선의 분당갑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2020년도 총선은 2020년 총선에서는 298만 표를 전부 다
집어넣었지만 사전투표자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2024년에서는 346만 표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14,000표가 아니고 훨씬 더 많이 집어넣은 거죠. 이렇게 만 몇 표를 집어넣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도 이렇게 고전하고 있는 겁니다. 만 서울 전역에 15,000표 이상 정도 집어넣으면 당선될 수 있는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14,903표를 집어넣어가지고 14,903표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선관위 발표를 원래는 62,101표였는데 더불당 후보가 77,006표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그냥 경기, 인천, 서울 뭐 이런 데서 다 15,000표 이상 정도를 집어넣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선거에. 이번 선거에서. 그러니까 오근호 클린 선거 시민행동의 대표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아, 전국에 평균적으로 투표소 단위별로 1,000표 정도 집어넣는 걸로 보면 되시겠네요. 이렇게 이러면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15,000표, 18,000표 집어넣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15,000표를 이렇게 이상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지역구가 좀 관리가 튼튼할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를 7.16% 이런 조작을 한 겁니다. 부풀리고 이걸 부풀려 가지고 14,898표를 모두 다 여기다 더해 준 겁니다. 0.42%를 0.42%를 56%를 뻥튀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만든 거죠. 정상투표면 이런 건데 정상투표면 이 투표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만드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렇게 왼쪽처럼 사전투표율을 듬뿍 더해줘가지고 이렇게 뭐죠? 예, 사전투표를 조작하는데 어떻게 이기겠냐 이야기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보수측 분들이 당일 투표장을 가서 투표권을 행사해야 살아남을 겁니다. 이렇게 이런 숫자라는 것은 우리에게 몇 가지의 가정을 주게 되면 너무나 적나라한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뭐 감으로 뭐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거 없는 겁니다. 그냥 칼같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대로 가게 되면은 예, 낙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 선거 기획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도통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이 지역의 성향을 보게 되면은 정치 성향을 보게 되면 안철수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하면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두 장당 한 장을 집어넣으면은 그냥 승부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께서 마지막까지 투표장을 찾으셔가지고 힘을 더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이은주 후보 예, 민주당의 이은주 후보 분당 정입니다. 이은주 후보는 현재 사전투표를 여러분들 공짜표를 받아가지고 53대 43입니다. 이은주 53% 강철호 43%. 만일에 여러분들 보수 진영 인사들이 가가지고 표를 많이 줘가지고 예, 당일 투표 득표율이 55대 45가 돼도 강철호 후보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만일 58대 42 정도가 되면은 58대 42 정도가 되게 되면은 아슬아슬 이런 당선 가능성이 열리게 되겠죠. 58%를 얻는 것은 그렇게 아주 예외적인 경우죠. 투표율 65%를 가정하고 사전투표율 31.2%로 가정하게 되면은 남은 33.8% 가운데 그냥 50대 50이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강철호 후보가 이은주 후보를 분당정에서 물리치려고 하면은 58%의 당일 투표 득표를 받아야 당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